안녕. 저희는 지금 인천에 있는 교동도로 가고 있어요. 교동도가 되게 옛날 모습 그대로인 동네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로 놀러 가고 있습니다. 근데 날씨가 별로 안 좋아요, 지금. 이거를 적어야 들어갈 수 있나 봐요. 노란색만 쓰라 그랬지? 이름이랑 그런 거 정보 쓰면은 이걸 주더라고요. 이거를 가지고 들어왔다가 나갈 때 어디 빨간 통에 넣으면 된대요. 군인분들이 주셨어. 저희는 지금 도착해서 밥 먹으러 대룡시장으로 갈 거예요. 아, 1박 2일 나온 데구나. 여기 적혀 있네. 1박 2일 반. 저희는 저거 반반국밥 두개 시켰어요. 김치가 엄청 맛있네. 맛있겠다. 실용적으로 잘 나와. 좋은 세상이야. 비둘기래, 비둘기. 흰삼진? 오, 이 금잔디야, 오빠 이름이. 거북. 팔팔은 많이 봤는데. 이러고?
술도 옛날에 많이 받고. 새마을은? 새마을은 처음. 환이 이름 환이야. 청자. 파고다. 신기하다. 쌀국수. 오, 신기하다. 여기서 먹을 걸. 쌀국수 먹을 걸. 고경영이다. 오. 서보세요. 너무 큰 거 아니야? 사진 찍어줘. 우와, 여기는 진짜. 진짜 옛날 거기 같아. 무섭다. 기뻐, 기다려야 되나 보네. 왜 이렇게 들어가 봐. 아이고. 또 들고 그런 정도로 많이 먹여줘야지. 천천히라 먹으면 좋아요. 아, 왜 이렇게 먹으세요? 뭔가 감성적이구나. 이게 안 있는 게 정말. 여기 많아요. 근데 만두를 하나 하고 삼촌이래요. 누구래도 집안 식구에 누구를 당한 집이 너무 많아. 누군가 뺐어요. 저 원래 이거 안 먹으려고 했는데 먹으라 그래가지고. 애초에 진짜 들으면 들어서 그 생각 들지 않아요? 전쟁이 왜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지. 아, 못 먹겠어. 전쟁이 얼마나 의미가 없는지. 글쎄 말이야. 어리석은 행위인지를 정말 절감할 수 있게. 저 원래 유자차 먹고 싶었는데. 아무리 전쟁 영화를 많이 보고 해도 무섭다라는 느낌. 어떤 특별한 나이가 있었는데 끝나는 상황에서도 끝나는 상황에서도 땀신지만은 갈 수 있었던 것도 많이 다르네. 어때? 맛있어. 노인분들은 자기 가족도 있고 하는데 그걸 꽤 나라를 해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. 솔직히 그 정도 나이 되면은 자료. 오빠 어른이네. 다시 전쟁 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. 원래 풀어놓는 거 아니야? 통일이 된다고 준다고 해도 전쟁으로 해서 통일이 된다는 거는 정말 그 호구성 좀 해달라고. 젊은이들이 해야지 어떻게. 큰일 났어. 내가 뭘 파나? 뭐야? 그래 여기가 먹는 거를 하네. 유교한테 저 그래요. 제가 선생님도 드시는 것처럼 따라하겠습니다. 여기 그냥 아 누가 나도 무슨 법이 있는 게 아니야. 이렇게 하신 말씀은 그러면은 이 계란 맛이 고소해. 아니 괜찮아요. 이거 나오네. 훨씬 너무 맛있어. 아니야 터트려. 이때 건강한 맛이 저렇게 먹으면 그냥 계란 먹는 거. 쌍화차 자들이 다섯 동안 너무 힘들어요. 고소해진 분야죠. 아유 지금 볼 때 쌍화차 진분. 아유 지금 볼 때 쌍화차 진분. 그거 아니잖아요. 이런 계란 얘라이 쌍화차야. 이십 년 걸만 겨우 낚아. 사실 용 얘기 때 또 다섯 살짜리가. 근데 그냥 어머 우스기도 하고 그랬어. 근데 동네 사람이 제 그런 욕을 하는구만. 이거 처음 봐. 여기서 왕민이 형이 좋아할랬지. 어떻게 여기선 쌍화차를 더 시킬까? 이거 다 해줄게. 먹었다고 어른 되면 이걸 좋아하게 될 것 같아. 라면 먹고 싶네. 뒷머리인데? 이게 찔렸어. 지금 나이가 서른이거든요 아직도. 아니 더 아줌마 말이야. 50살. 먹방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그만. 약간 그거 같다. 베트남 그 시장. 뭔지 알지? 옛날 그 다 영어야. 말 차는 녹차. 녹차 먹어보려고? 아니면 말차 때 먹을래? 아니? 그냥 저거 먹을래? 저거 시킨다 그러면? 밀크티 하나랑 콜드브루 하나. 네. 여기 드세요. 여기서 병 보자.
저희 꽈배기 드세요. 저거 손잡는 녀석들 재밌다. 짜잔, 꽈배기. 저희는 지금 교동 망향대 왔어요. 맞나? 교동 망향대? 여기 올라가면은 그 망원경으로 북한을 볼 수 있대요. 어? 바로 앞이네. 그리고 망원경 보는 것도 공짜래요. 어렸을 때 이런데 견학 가거나 그러면은 가기 싫어가지고 그랬는데 나이가 들었는지 찾아왔어. 아, 추워. 바람이 엄청 불어요. 바람이. 짜잔. 북한의 모습? 최근에 드라마 서치를 봐가지고 더 궁금했어. 아, 추워. 집 있는 쪽으로 봐봐. 이제 집으로 오고, 집으로 가면서 꽈배기 먹어야지. 아, 너무 추워가지고 밖에서 먹을 순 없어. 꽈배기랑 콜드브루 먹을 거예요. 이거 진짜 참기름처럼 생겼어. 이 액도 참기름 같지 않아? 제가 먹을게요. 맛있어. 역시 커피야. 짜잔, 꽈배기. 꽈배기 진짜 오랜만에 먹어본다. 흘려서 안 되겠다. 집에 와서 먹자.